둘, 셋, 펄링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너무 예쁘다. 자, 그러면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밝은 에너지 막내 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예나입니다. 네, 아,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소울 충만 보이스 채원입니다. 네, 아, 이번에도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프릴의 반짝반짝 빛나는 채경입니다. 네, 우리 비채경 양.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미소천사 레이첼입니다. 네, 아, 웃는 모습이 예뻐요. 자, 그리고 나은 양.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리로 앉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이가 너무 멀지 않아요? 좀. 아, 좀 가까이 해야 우리. 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 앨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에이프릴 친구들의 근황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듀스 101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진행하면서 또 프로젝트 걸그룹 CIVA 그리고 IBI까지 하면서 지금은 에이프릴 멤버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축하해요. 아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프로 데뷔러라고. 아, 네. 하도 데뷔를 많이 해서 팬분들이 또 프로 데뷔러 그리고 정직원 됐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채경 양. 네, 그리고 채원 양은 어떻게 지냈죠? 네, 저는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를 이제 합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에이프릴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그 연습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완전 바쁘게 지냈네요. 네. 우리 막내, 네. 어떻게 지냈죠? 저도 이제 쉬는 동안 걸스피릿 보컬 경연대회도 나갔고, 이제 또 최근에는 제가 12대 한이로 본의 아닌 새 MC로서 매일매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나은 양 옆에서 지켜보면 어때요, 우리? 우리 진솔이? 네, 진솔이요. 요즘에 이제 진솔이가 아무래도 본의 아니로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뭐 V앱이나 이런 거 다 같이 할 때 진솔이가 이제 진행 능력이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막내잖아요 또. 네. 그래가지고 보면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네. 하고 그래요 되게. 아니, 평소에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뭐 어떤 거 먹냐 뭐야 이런 얘기 할 때도 뭐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약간 그런 게 버릇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막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언니들 표정에서 많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새 앨범 프렐류드의 뜻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네, 프렐류드라는 뜻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에이프릴이 6인조로 이제 되면서 채경 언니도 들어오고 레이첼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에이프릴의 서곡으로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느낌으로 프렐류드라는 앨범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근데 굉장히 이번에 보니까 이미지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소녀가 된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앨범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짝사랑의 아련한 느낌과 그리고 약간 고백하러 갈 때 되게 떨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녀의 마음을 담은 그런 그랬어요. 아유, 재경이가 애교를 다 부리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빨리 이번 앨범의 여러 곡들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볼까요? 나은 양. 네. 나은 양이 아주 귀엽게 큐를 주면 아마 위에서 음악을 틀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수록곡 봄의 나라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뮤직.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봄의 나라 이야기라는 곡은요. 이제 가사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는 후렴구 부분이라 나오진 않았지만 행복해 보여 그 모습조차 미워질 만큼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 그래서 잠깐이지만 너무 좋네요. 라이브가 이렇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짝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이제 연인과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은 억지로 이제 숨기고 짝사랑을 하는 그런 아련한 소녀의 이야기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엔틱샵에 네, 거기서 네, 엔틱샵에 네. 저희가 또 인형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틱샵 주인 오빠를 짝사랑하는 네.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 뮤비의 의미도 많이 담겨 있고 팬분들의 그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 그런 뮤비의 이제 반전된 그런 매력도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세요. 아니 혼자 반전으로 제일 커졌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아니 멤버들은 왜 조그맣게 혼자 막 커졌어요? 제가 뒤에서 알약을 먹었어요. 사람 되는 약. 그렇군요. 다음에 나눠 먹도록 그런 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른 약간 다른 네. 아주 재밌는 뮤비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곡 지금 모습 이대로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 설명은 최경희 아가씨입니다. 네. 지금 모습 이대로는요, 대중분들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곡 같아요. 연인이나 가족이나 추억이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모습 이대로 꼭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그런 소녀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그러군요. 혹시 이 제목처럼 이게 이대로 이렇게 지키고 싶은, 아니면 지금 모습 이대로 이것만큼 꼭 이렇게 잘 이렇게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 살 더 먹어서 네. 올해 22살인데요. 아, 그랬죠요? 네. 네. 진솔이가 네. 올해 17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진솔이가 이대로 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모습 이대로. 맞아요. 언니로서 네. 이게 어린 모습을. 네.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들보다 키 클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제일 안 돼요. 아, 지금 모습 이대로 있길 바라는 게 키 때문에. 이게 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곡 세 번째 곡으로 시간아 멈춰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아 멈춰라.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 지금 딱 한 명만 노래 감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자, 레이첼 양.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러 가는 길에 떨리고 그런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아예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에이프릴의 약간 차별화된 상큼한 매력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와,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네네. 아유, 열심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노래 듣고 있는데 차별화된 곡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네. 혹시 이 곡을 뭐랄까 들으면서 약간 이 시간만큼은 꼭 멈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레이첼 양 지금 이 순간 멈췄으면 좋겠어요? 네, 저 지금 이게 처음 무대에 서보는 거여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지금 시간을 멈추고 싶네요. 아니,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아니, 떠는 거 티도 안 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곡 한번 만나볼까요?
곡이네요. 네.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나야? 네, 와우는 그 한마디로 그 썸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에이프릴의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목소리와 또 깜찍발랄한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이 깜찍한 무대를 기자님들께 선보일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 이 무대도 준비되어 있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이죠? 이 네. 곡은 네, Fine Thank You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Oh, 너무 표정적인 네. 아주 예쁜 곡이네요. 네. 어떤 곡이죠? 이 노래가 저희 팬클럽 이름인 파인애플의 파인과 감사의 의미인 땡큐를 합쳐서 만든 저희 팬송인데요. 저희가 이걸 데뷔 1주년 단독 콘서트 때 팬분들께 먼저 불러드렸었는데 드디어 이 노래가 앨범에 실리게 돼서 저 너무 기쁘네요. 네. 아니 이거 연습할 때도 네. 굉장히 눈물 지으면서 막 울컥하면서 막 했잖아요. 네. 연습하면서 계속 울 것 같다고. 네,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팬분들을 위한 곡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연습할 때도 많이 울컥했는데 네. 정말 단독 콘서트 때 멤버들끼리 다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 되게 소중한 곡이네요. 네. 진짜 팬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곡이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프릴의 세 번째 미니앨범 프렐류드의 곡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타이틀곡 봄의 나라 이야기 그리고 지금 모습 이대로 이 시간아 멈춰라 와우 파인 땡큐 외에도 보너스 트랙이죠. 꿈사탕 그리고 무아 스노우맨 이렇게 에이프릴의 히트송을 공연 버전으로 새 멤버들과 함께한 앨범을 들으실 수 있고요. 봄의 나라 이야기 인스트로 버전도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총 9곡을 사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